아까 튜토리얼은 뭐 그쪽 아까 거랑 편집한다 하고 뉴스토리 하고 스토리 넘기면 완벽하네. 아. 있습니다. 다 넘겨. 좋아요. 여기부터 하면 아무도 몰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몽더 슬립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을 옮겨주시고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쪽 위로 올라와주시고 이쪽으로 내려가주세요. 살짝 좋아요. 그럼 저기 아까 선물에 들어가 있었던 그 망할 곰돌이가 여기 있습니다. Hey, you found me. 그럼 얘가 말을 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럼 얘가 말을 하는 동안 이 의자를 빠르게 옮겨주시고 땡겨주세요. 좋아요. 내 이름을 물어보지만 not much of a talker yet, eh? 아, 내 이름 프린이야. Let's play a game. 이 게임을 하자고 하죠. 이 친구가 올 겁니다. 이 친구 오면 힘이 세요, 좀. 그래요. 그럼 얘가 이제 내가 눈을 감으라고 하고 눈을 감는 동안 얘가 뭔가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눈을 감으면 돼요. 눈을 감고 눈을 뜨면은 얘가 저기서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 아, 숨기고 있어요. 그러면 저 핑크 코끼리를 그냥 주면 코끼리가 두 마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You found it.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뮤직박스 올라가서 여기서 완벽했습니다. 됐어, 야 틀었어. That's a nice. 아, 좋은 멜로디야. 좋아요. 그다음에 이걸로 날 개고생 시킨 얘를 때려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 게임의 90%를 깬 겁니다. 나 따라와. 얘를 따라오게 해요. 따라오게 하면 얘가 이제 책을 읽을 거란 말이지. What's this? 좋아요. 이럴 때 또 빠르게 읽으라고 또 때려요. 빨리 읽어, 빨리 읽어. 빨리 읽어, 빨리. 좋아요. 책을 못 보게. We could use a drink. 눈을 막아주세요. Started to drill. Unless we reach water with our newly dug well, I think we'll have to bid each other fair. 와, 너는 이제 책 읽기 싫어질 거야. 이제 일어나고 싶어질 거야 이제. 그럼 너는 이제 기차로 가고 싶어질 거야. 좋았어, 따라오라고 친구. 내가 들어오자마자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완벽합니다. Round and round and round. 신기하냐? Hey, pick me up and carry me on your back.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아, 빨리 와. 난 내가 먼저 가지 않아. 네가 와야지. 그게 예의라는 거야. 알겠냐, 곰돌아? 그래, 임마 그렇게 어 자식 잘하는구만. 일로 와. 멍청한 놈. 가자. 문도 닫아야지. 우리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야. How about your closet? 좋았어. Good. This will do nicely. Ta-ta-ta-ta-ta-ta 가주셔가지고 문 열어줍시다. 엄마를 만나요. 엄마를 넘겨요. 넘기지 않으면 뽀뽀를 받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뽀뽀를 안 받기 때문에 아빠 안 받기 위해서 넘기셔야 합니다. 아, 안 넘겨주세요. 달려요. 일단 첫 번째 포탈 쓰는 거 맞죠? 바로 이 의자를 일어나서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신 다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갖고 오시고요. 이렇게 좀 더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까 이쪽으로 안 들어갔죠. 이쪽 들어가가지고 저쪽에 있는 문으로. 좋아요. 이게 바로 포탈입니다. 애기들은 포탈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늙어서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는 서랍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서랍장을 땡겨서 이렇게 벌써 이 애기는 정말 영재예요. 벌써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곰돌이가 이상해요 말을 한다고요 곰돌이 죽여야 돼. 어? 엄마가 사라졌어. 그러면서 엄마 사라지죠. 쫄지 마시고 침대로 당당히 들어가신 다음에 저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나 안 쫄았어요. 됐죠? 이렇게 가주시고 여기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체크포인트를 딱 눌러주시면은 완벽합니다.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일어나 친구. 아. 좋아요. 맞습니까? 이렇게요. 따따따따따따. 애기가 정말 똑똑하죠. 물론 제가 애기를 조종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죠. 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로 문 열어주시고 이제 문이 열렸네요.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기어가면은 완벽합니다. 오, what is this? 역시 사죽 보행은 빨라. Can you see your reflection? 저거는 이제 엄마의 추억 같은 거죠. 메모리? It seems... 이 추억을, 이 기억을 이 기억을 가지고서 저희는 이제 수직 90도요 미끄럼틀을 따닥 싸면서 타면서 내려가시면 완벽하게 일체처럼 끌려갈 수 있습니다. 예쁘! 좋아요. 사죽보행으로 빠르기 때문에 가주시고요. 난 괜찮아, 곰돌아. A playhouse? What's that doing here? 그래서 이제 네 발로 빠르게 뛰어간 다음에 What is this place? 일어나, 친구. Is it locked? 열리지가 않죠. I might be able to open it from the inside. 도와줘, 곰돌아. 도와줘. 곰돌아 도와줘. 너의 힘이 필요해. 빨리 와, 곰돌아. 니까지 끼 이럴 때 말고 어디 도움이 되겠냐? 빨리 와. 그래 임마. 어? 이런 거라도 도움이 돼야지. 안 그럼 버려지는 거야. 가라 곰돌아! 좋았어.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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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곰돌아. Listen. There it is again. It sounds like it's coming from behind. 알아, 그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야 돼, 멍청아. 네가 그래서 안 돼, 곰돌아. 네가 그래서 나한테 욕을 먹는 거야. 내가 이것부터. It seems like these are connected somehow. 너 너무 말이 많아.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 돼. 묵직해야 돼. 알겠어? 머리 좀 비켜봐. 넣어야 된다고 이걸. Maybe it requires some sort of. 내가 갖고 있지 이 키를. 좋아, 이거를 넣어주시고 가렴 닫아주시고 돌려. 좋다! 가자! 곰돌아! 우리 해냈어! That's right! 좋아, 이제 머리 박아. 박아, 머리를. 어떻게 열다니, 멍청아. 너가 그래서 안 돼, 멍청아. 머리를 박으라고, 머리를 박아, 저기에. 헤헤헤 이러면서. 좋아, 말을 했죠, 제가 지금, 애기 말로. 아니, 멍청아, 니 크고, 멍청아, 머리를 여기 박으라고. 그래, 임마, 그렇게. 비벼! 비벼! 좋아, 그렇게, 좀 더 잘 맞춰서. 비벼! 비비라고! 머리를 숙여, 그래, 그렇게, 임마. That's right! 가자. It seems like the memory you share with her. 야, 안 들어가기 전에 빨리 어겨. The door. 그래, 네가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안 그래서 벌써 버렸어. 잘하자, 곰돌아. 그래, 임마. 다시 지워가지고. It might bring us to her. It looks like we need three more. 이끄엿. 좋습니다. 아하! 야하! 유후! 좋습니다. 네 발로 뛰어요. 백.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쉬워요. 일단 위로 올라와 주신 다음에 이제 드래곤볼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드래곤볼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아주 개꿀팁이 있어요. 정말로 일단 여기 꺼져 있는 부엉이를 갖고 가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세요. 알아서 밀립니다. 사실 그러면 내 발로 그래서 앞으로 쭉 가시면은 Whoa, over there. It looks like another memory across. 한국말 배워 알아 진짜. 솜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주 그냥. 야, 유후. 아 우리 집에 이런 미끄럼틀 있으면 좋겠다. Is there a way up this tower? 부엉이. 일단 저기 놔주세요. 오면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저기 밀폐된 공간에. 먹어주시면은 문이 닫힙니다. 이 리듬에 맞춰서 춤을 좀 추시면 금방 문이 열리거든요. 무섭지 않아요. 열렸습니다. 좋아요. 약간 이게 발자국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건 소정님 어서 오세요. 우린 여길 가야 돼요. 여기 삽. 양차. 삽을 들고 와 주셔서 이 크고 아름다운 삽을 양차. 그리고 부엉이 세 개만 이렇게 올려 주시면은 완벽합니다. 부엉이를 이러면 여섯 개를 모을 필요가 없어요. 삽을 다시 놔야 돼 이러면. 삽을 아, 됐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부엉이를 6개를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삽의 무게로 저를 버틸 수가 있지요. 이거 아주 개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시면 완벽해. 어째? 왜 네 발로 걷냐고요? 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두 발로 걷고 태어났나봐. 사람은 원래 다 네 발로 걷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네 발로 걸었어요. 전 지금도 걷습니다. 저는 아기 때 동심을 잃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너무 동심을 잃었어. 이제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Finally, we must be getting closer. 이렇게요.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네 발로 걸어요. 이 홍대나 이렇게 술집들 가면은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발로 걷는 사람들. 코알라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갓 태어난 기린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긴 동물원이에요. 특히 불금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We made it back.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신기한 게 아니에요. We have to find a way to safety.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친구가 술을 마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아주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 엄마라고 하죠. 패드립을 한 겁니다, 곰돌이가. 이 자식이 말을 좀 심하게 하네. 제가 이래서 곰돌이 싫어해요. Well, you know the ropes by now. 애기한테 못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다시 곰돌이 머리를 저 구멍에 박게 하면 됩니다. 박아. 좋아요. 가자, 친구. 모험의 세계로. 아주 쓸 데가 그것밖에 없어. 내가 업어주는 그래도 업어 주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수고비를 줘야지 나한테. Whenever you're ready. 좋아요. 으착! 사족 보행. What is this place? 무서워하지 마, 곰돌아. 걱정 마. 누가 오면 널 버리고 도망갈 거야 나는. 넌 느리지? 난 빠르다고. 야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퍼즐 조각부터
뿅! 자! 넣어주시고 올라가셔서 벗겨주세요. 허준두각을 꽂아주시고 네 발로 저쪽으로. 좋아요. 활짝! 아! 완벽해. 또 네 발로. 프렌드 실드는 친구 방패라는 뜻이죠. 이 곰돌이와 저는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왕이고 얜 내 노비지. 친구가 아니에요. 이래라 곰돌아. 가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주종 관계 같은 거죠. 그래 그래. 가서 올라가 주시고 올라가고 화이팅! 올라가고 좋아요! 이쪽으로 쭉 가주세요. 아, 인생 시벌탱. 1년만 더 젊었어도 이러진 않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다 할 게 많아지는구만. 옛날엔 숨만 쉬면 다였는데 젊어지고 싶다. 아휴. 하자. 아. 너무나 힘든 거. 내려주시고요. 가주세요. 아싸 조각이다. 야, 좋아. 조각을 먹었습니다. 인생은 미끄럼틀이지. 유후. 우리나라에서 허락해준 유일한 마약 미끄럼틀. 이거 탈 때는 내가 나로 있을 수 있지. 아 너무 더운데? 축. 멋있어. 강다리사님 어서오세요. 물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들 물소리에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애기답게 당당하게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어째? 에헤, 퍼즐을 모았다구요. 역시 난 영재예요, 영재. 저 정도 퍼즐은요, 여러분들 제가 10분이면 풀어요. 제가 항상 집에서 항상 푸는 퍼즐이기 때문에 6피스짜리 퍼즐. 저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저 정도 퍼즐쯤이야 10분쯤이면 제 머리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주시고요. 아 링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런게 바로 네발의 청춘이라는거지. 맞아요 여러분들. 아주 좋은 말을 많이 알고 있군요. 에! 몸으로 밀어버리고 저쪽으로 살짝. 좋아요. 아 프린님 오랜만에 왔는데 인기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아 그런가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해봤자 발냄새 나는 신발쯤이 신발뿐입니다 여러분들.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요즘 시청자가 많이 떨어지기는 한 상태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위에 올라가면 옆에서 괴물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괴물은 뭐라고요? 괴무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괴물은 그냥 무시하시고 문 열고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여기서부터는 괴물한테 진짜 죽일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괴물한테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기어다녀요? 아니 애기가 기어다니지 그러면 두 발로 뛰어다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더 공포다 진짜로.
이제 간신히 오래 앉아 오래 뭐냐 오래 서 있을 수도 없는 아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아기한테 왜 기어다니냐뇨. 여러분들 다 기어다녔어요. 시나모님 어서와요. 여기서 괴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숨으셔야 돼요. 저런 괴물 멍청한 괴물. 여기에 맞고 있어도 나를 잡지 못하는 멍청한 괴물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미니? 이쪽으로. 아이 살쪘나봐. 아휴 인생.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보이는 초록색 열쇠 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 주셔서 저쪽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약간 네버마인드 같아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게임도 공략하구나. 저는 모든 게임을 다 공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영차 약간만 해주면 돼요. 영차 좋아요. 이 정도 틈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난 얇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들고 가서 옆으로 하고 올라가고 이거 먹고 갑시다.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 괴물이 나타나니까. 지나갈 때까지 옆으로 지나갑니다. 지금 그럼 저의 마음도 공략해주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제 이득이 없어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사람의 마음을 공략할 줄 알았으면 제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겠습니까. 이거 참자 풀이나 참자. 시청자분들한테 욕하지 말자 참자. 무서워서 하면 떨리는 거냐고요? 아니죠. 뭐 괴물 보아서 뭐가 무섭습니까? 한 대 패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는 거지 지금. 분노를 참다 보면 사람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 넥슨한테 받은 키보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 키보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키보드가 더 비싸거든요.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키워야 돼. 도망가야 돼. 이렇게 내 발로 걸어서 빠르게 도망가시. 안 돼. 안 돼. 잘 있어라 이 더러운 괴물아. 그리고 저쪽으로 액자로 아 전 달라는 분 주죠 당연히. 저 그 머둥님이 달라 했을 때도 아 머둥님 그럼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랬어요. 내가 설마 텔로님이 아 프리님 정말 저 그 키보드 주실 수 있으세요 했는데 내가 설마 그걸 안 줬겠습니까. 그렇게 물건에 목숨 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텔러님도 아마 1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거야 그거. 일단 올라가서 왼쪽으로 애기 손이 보이죠? 여러분들 자기 손 안 보입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괴물의 눈치를 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엄청 빠르죠. 나 보면 저렇게 빨라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치킨이니? 좋아요, 이쪽으로. 한번 봤어. 너무 돌려가니까. 정말도 빠르고 있는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들도 다 아름다운 손들이기 때문에 숨어야 돼 여기서 들어옵니다 좋아요. 갔죠? 야, 안 뚫리는 거니? 그냥 내리고 가겠다 사실 멋있게 포탈로 뚫어주려 했는데 그냥 내리고 가겠습니다 It's your book It's book Listen. They had not dug far before it started to rain 이렇게 Swiftly, climb out or there'll be trouble again See the little bunny 괴물이 뭔지는 여러분들 이 컨셉이 뭔지는 엔딩에서 나와요 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 저건 괴물이고 난 네 발로 도망가는구나. 저 괴물은 두 발이기 때문에 나를 못 잡는구나. 역시 네 발은 빠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도 포탈이 있어요. A child shouldn't have to go through this. Hey, it's gonna be so nice when we're through with all this. We can play together all the time. 깨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아 이제 거의 다 깼습니다. 한 10분? 또 안 걸릴 것 같네요. 불러주세요. 굿. Another one down. Very close to her. 와, 박아. 좋아. 바로 하나 봐봐. 당연하죠. 왜 동물이 빠르겠냐? 치타가 왜 나보다 빠르겠냐? 나도 네 발로 뛰면 치타만큼 빠를 수 있거든요. 저도 항상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개주 선수 이런 것들만 나가면 항상 네 발로 달렸어요. 유후. 공포감이요? 근데 직접 하면 공포감이 있어요, 확실히. 낙타님 어서 오세요. 여기서는 바로 이 상자 갖고 와야 합니다. 야무니. 아이, 넘어졌어. 아유, 아파, 아유, 아파. 이 상자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밑에 던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니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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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쓰는 거 아니니? 됐다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놔주시면 유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라 여러분들도 다 저 정도 점프할 수 있잖아요. 애기들 다 저 정도 점프 못했습니까, 여러분들?
헐, 맙소사 말도 안 돼. 난 했는데. 나 또 애기 때마다 여러분들 저도 했었거든요. 나와주세요, 아버님! 살아줘주세요! 좋아요. 이제 없어집니다. 별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못 가네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내려가서 던져주셔야 합니다. 제가 또 옛날에 여러분들 꿈이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들 바로 그냥 콜짝 강력하네요. 강력한 친구야. 흔들리지 않는 남자야. 거의 남자가 나이스! 아하! 예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별만 모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별이를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요쪽부터. 올라가시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좋아, 지금 착착해라, 나라. 아, 완벽해. 들어갈 거예요, 이제. 다 땡겼죠? 바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주세요. 좋아요. 좀 높아. 냥, 차. 냥, 차. 이쪽으로. 김석원님 어서오세요. 가주신 다음에.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다 깼어요. 이 미쳤나? 아니야, 이쪽이다. 노란색 문. 옐로우. 그리고. 두 번째 서랍을 열고 사과를 들어주고 홀짝! 야하! 이 별은 제 겁니다. 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작사의 허세입니다. 이런 거 줄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이쪽으로 와서 올라가주시고 왼쪽으로 오른쪽 노란색으로 또 올라가세요. 올라와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쓰러트려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다 하고 안녕하세요 경겹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이 병들을 쓰러뜨리면 괴물이 옵니다. 괴물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완벽한 건축 아, 살려주세요! 좋습니다. 저의 완벽한 컨트롤로 피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길 따라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숨어야 돼요. 그림자가 지나갈 때까지. 이 그림자가 후잼용 같은 그림자가 지나갈 때까지. 완벽하다. 헤헷 피하고
피하고. 노란색 문이었나? 아니야, 이쪽이야. 가가지고 네, 걸리면 죽습니다. 죽는 거 죽는 거라 해야 되나? 잡힌다 해야 되나? 허짜! 애기는 이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져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벼우니까요. 저도 지금도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들 정말 꿀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끝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FB님 어서 오세요. 하이. 여기는 저 쿠키를 먹을 필요가 없이 바로 이쪽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 왔네요. 엔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족 뿌잉! 좋아요. 드디어 탈출이야! 드디어 이 더러운 집에서 탈출이야! 이 돈도 안 주는 진짜 안 돼요! 야, 곰돌이다! 놔! 너 혼자 죽어! 난 살 거야! 야, 빨리 나! 아, 살았다. I'm alive. 좋아요. 이렇게 거의 엔딩 왔습니다. 엔딩 부분이요, 이제. 하. 아, 곰들아. 널 잊지 않을게. 이제 빛이 나는 부분으로 달려갑시다. 빛나는 곳으로 내 발로 뛰어가면. 겨드라! 이렇게요. 어른님 어서오세요. 저 엄마가 저 괴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살게 되죠. 아기 눈에는 엄마가 괴물로 보였던 거지. 그래서 막 엄청 무서웠던 거예요. 아기들은요, 되게 세상이 세계가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우리랑 다르잖아, 아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도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준선님 어때요? 괴물이 오면은 이렇게 자기 따라가줘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오면은 따라가요. 빨리 가야지 끝납니다. 이렇게요. 사실 게임 중간중간에 힌트가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Says, 엄마가 알코올 중독장에 중독에 걸려가지고 술만 먹으면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도 네 발로 기어다녔던 거예요. 이 아기가 네 발로 기어다녔던 것부터 그걸 추리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저는 벌써 알았습니다. 저는 이 게임에서 아기가 네 발로 걷는 것부터, 아, 이 게임은 엄마가 알코올 중독증이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걸 보고 아기가 따라했구나. 아기는 어른이 하는 거를 보고 배우거든요. 이 네 발로 걷는 거는 바로 엄마한테 배운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지금 문제가 풀렸습니까? 됐습니다. 정리 끝났습니다. HYJ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제 안녕 핑크 코끼리. 에이치원님 어서와요. 그 다음에 곰돌아. 그래 바보야, 머리를 넣는게 아니야. 거기는 팔을 넣는거야 원래. 내가 그래서 니한테 항상 멍청이란거야. 거기에 머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 멍청아. 아카마녀님 어서오세요. 바다소님 어서와요. 탈출이야. 아렘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또 포탈이 있습니다. 여기 포탈은 마지막 엔딩 포탈이죠. 이렇게 끌고 가서 지켜라. 저기 와서 저기 니마 비켜보세요. 꺼져요. 이걸 더 붙여야 돼. 이걸 좋았어. 좋았어. 야하. 프리덤! 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탈출할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 엄청 미세한 컨트롤로. 됐다, 여기서. 좋아. 완벽해. 어몽더 슬립 41분 컷.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앞으로 공략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임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장르들, 모든 게임들이 다 공략하는 그날까지 방송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엔딩 스토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엄마가 알코올 중독증 때문에 아기를 폭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겁니다. 다른 분들이 아기를 이제 그러니까 단체에서 온 거야. 맡길 수 없다고. 이제 안 된다고. 자, 당신은 아동 폭행범이기 때문에 아이를 당신의 집에 맡길 수 없다. 우리가 데려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뺏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어쨌든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그 단체에 같이 이렇게 가게 되면서 구출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몽독 슬립 공포 게임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 다음 게임 갈게요.